안녕하세요. 네, 솔로몬 TV에 자주 출연하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토리묵은요, 식당에서만 먹었는데 오늘은 지인이 선물한 맛있는 도토리 가루가 있어서 비 오는 날 친구와 만들어 먹어 보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지면은요, 맛있게 한잔 하고요. 자, 이게 도토리 가루 맞아요? 네, 그거는 도토리 가루인데요. 지금부터 재료 먼저 소개를 하고 만드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도토리묵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만들었을 때 성공을 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재료를 설명을 하면은요. 도토리 가루, 물, 약간의 소금.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열정적인 팔의 힘이 중요한데요. 특히 손목놀림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도토리묵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토리 가루하고 물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1대 4, 도토리 1, 물의 양 4. 이렇게 양 조절만 잘하시면 누구나 성공을 할수 있답니다. 먼저 도토리 가루를 냄비에 부어주시고요. 자, 물은 도토리 한 컵을 넣었으니까 물은 4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대 4꼭 그렇게 네. 해야 돼요. 아, 1대 4를 안 지키면은요. 도토리 묵이 너무 묽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 자, 이렇게 딱 4컵을 넣고요. 불을 켜기 전에 도토리 가루와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좀 저어주셔야 돼요. 도토리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요술처럼 점점점 굳어가면서 지금은 색깔이 조금 부연색이지만 익으면 익을수록 갈색빛을 띤답니다.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도토리 될까? 그렇죠. 솔로몬님, 혹시 도토리 집에서 묵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 창문에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창문에 없어요. 그럼 오늘 배우셔가지고요. 바람지는 좀 싫어하지만 집에서 자주 만들어 드세요. 이게 여기 건강식이라 하잖아요. 자, 이제 불을 켜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끓을 때까지 천천히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면 돼요. 게다가 도토리묵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제가 다 먹을게요. 오늘 맛있게 되면 한잔하고요. 물 뻔한 지르면 한잔 못하는 거죠. 잘 되면 도토리묵 장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손목이든 팔의 힘을 쭉 빼시고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신기한데요. 이게 도토리묵이 된다는 게. 네, 솔로몬님이 안 만들어 보셨다니까 제가 힘이 나는데요. 아, 저 보시면 지금 약간 굳는 느낌이 나죠? 몽글몽글. 이게 전체적으로 뻑뻑해질 때까지 몽글몽글 자꾸자꾸 생기는데요. 이때 팔 힘을 높이셔가지고 열심히 저어주셔야 돼요. 한쪽이 타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두 번째라서. 이렇게 안 뭉치게 열심히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쪽해진다. 이 물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줄이죠? 아,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열심히 저으셔야 돼요. 진짜 진다. 갈색화 들어간다, 갈색화. 네, 맛있겠죠? 자, 솔로몬님, 요걸 위에서 좀 찍어주실래요? 이게 뭔데? 카리멜. 그렇죠. 카라멜처럼 색깔이 예쁘죠? 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멈출 때 소리가 날 거예요. 무슨 소리요? 뚜글뚜글 끓는 소리가 폭폭 하면서 나거든요. 그때 또한번더 저어주는 거거든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집이 돼요? 아, 어떡하죠? 소금을 터뜨렸네요. 소금을 늦었지만 지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함초 소금이군요. 아,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그 함초 소금이거든요. 티스푼으로 반 숟갈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조금 높여서. 소금을 왜 넣어요? 아, 가느라는 거죠. 그냥 먹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그냥 맹골로 먹어도 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건 소시가 나죠. 근데 푹푹 화살처럼 뿔뿔 올라오거든요. 그때쯤 되면 다 익은 거예요. 진짜 쉽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뻑뻑하게 굳는 시기에는 천천히 저어주면 밑에 타버리니까 아주 열심히 손에 힘을 줘서 손목에 힘을 줘서 열심히 저어야 된답니다. 이거 꼬리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 생각나는데요. 다 됐어요? 네, 지금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화산처럼 이제 올라올 때 이때는 다된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색깔도 진해지면서 거의 다 됐어요. 맛있겠다. 탱글탱글해 보이네, 색깔이. 네. 근데 아까 색깔이 뭐였어요? 빠른 줄 알았어요. 바로. 근데 요즘은 도토리묵뿐만 아니라 다른 가루를 가지고도 묵을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요. 가까운 마트에 가면 묵 가루를 파니까 이렇게 집에서 해 먹으면 뭐 파는 것보다 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더라고요. 사인 내면서 잡았는데. 네, 맞아요. 아, 지금 보이죠? 이거 굴룩굴룩 화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면이 거의 다된 거거든요. 조청 같다. 그렇죠. 아, 조청도 아시네요. 네, 나이를 아시겠죠?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꺼서 이제 그릇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심하세요. 그릇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은 아무 그릇이나 괜찮거든요. 지금은 촬영 중이라서 예쁘게 유리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너무 작다. 오늘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솔로몬님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만 하시고요. 다음번에 우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시원한 곳에
식혀가지고 굳으면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냉동일까요? 아니 그냥 이제 밖에 건조한 시선하는 응. 공기 잘 통하는 곳에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장면 올게요. 네. 국장이에요? 공반장? 네. 아, 당근 들어가고 또뭐 들어가요? 그냥 오늘 내 마음대로 드세요. 네, 맞아요. 봉이면은 도토리묵에 달리장에서 뭐 많이 먹잖아요. 우와, 장터도 정말 예쁘게 잘 썰으시네요. 이거 나무가 아니에요. 대파예요. 아, 대파입니까? 대파가 저도 좋은데. 네, 대파도 안 익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칼질이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네요. 아,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칼질도 정말 잘하세요. 이거 봉뚱 감자랑 다르네요. 아, 봉뚱 감자랑 다르게 간장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진간장. 예. 뭔가 만들어주니까 향이 나네. 만들어줘야지. 맞아요. 네, 내가 땡초를 좋아하니까. 아, 땡초 들어가는군요. 치는 굳이 안 빼도 되죠? 네, 안 빼요. 네. 너무 다른데 이거. 내 친구도 좋아하는데. 양념감이 기대돼요. 근데 또 뿌리 물이 있으면 먹으면 기분이 되겠네. 잘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내 양념장은 고춧가루 좀 많이 달아야 돼. 아,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는 안 들어가네요. 아, 고춧가루도 들어가고요. 진간장. 진간장 들어가요? 소품이 있네요. 가서 부탁드릴까요? 일단 고춧가루 2스푼. 네, 깨소금. 깨소금 좀 많이. 2스푼. 많이 2스푼. 참기름. 참기름이 조금 안 좋아요. 참기름 너무 많이 넣어주세요. 참기름 많이 넣으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넣을게요. 더. 그 다음에 진간장. 내가 좋아하는 몽골간장이야. 아, 맛있는 몽골간장이죠? 몽골간장 안 먹어요. 전통이 있잖아요, 몽골간장은. 적당히. 경남 사람들은 몽골간장 많이 먹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나 몽골간장이 제일 낫지, 그러니까. 네. 설탕은 약간 넣어도 되는데 우리 잘게 묻힙시다. 네네. 아시겠죠? 양념장 성공입니다. 그럼 전에 양념장 만드는 데 대단해. 아, 맞네요. 저번에 까나리 양념장도 있었죠. 이거 아까 만든 그거네. 아, 벌써 다 됐네요. 어머,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해요. 아, 매끈매끈한데요? 거울 같아요. 어머, 탱글탱글하고. 신기하다. 솔로몬님, 걱정입니다. 저 잘 될 것 같네요. 어떤 모양 썰으실까요? 그냥 친구랑 같이 먹을 때는 다 먹는 그냥 썰어도 다 맛있답니다. 막 썰어주세요. 손이 떨려요. 이 모양. 이 모양.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아, 네네. 색다른데요? 진짜 신기한데? 이름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 무지 편이시다, 무지. 아, 그럴까요? 너무 웃긴다. 이거 내 먹어. 아, 어때요, 맛이? 진짜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탱글하고. 진짜 이제 갔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떨어진대요. 그렇죠. 그런 거 알아. 우리 시장에 파는 거는 하루만 지나도 따뜻해서 맛이 변하잖아요. 좀 수고스럽지만 진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네. 설로그님 오늘 손님 되셔야되는데요. 맛있겠죠? 어, 맛있게 보여요. 기름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치를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도토리 묵 양이 좀 적어가지고 내가 잘해드릴게요. 네. 먼저 빠뜨리니까 이래서 양념을 드리네. 어, 양념장 넣어주세요. 자, 아, 하세요. 아. 아. 너무 맛있어요. 누가 만드는 건가요? 와, 진짜 저 소울이 장인 맞네. 저 소울이 장인. 맛있어요. 꼬치만 이렇게 진짜. 비벼 먹으니까 도토리가 쌉스름한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내 말 담고 되나요? 괜찮아요. 이제 장갑 벗고 젓가락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고. 이거 도토리 묵 같네. 네, 김만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김만 사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도토리가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김에만 사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김에 막힘이니까 간이 되어 있으니까 삼삼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김에만 사먹으면 또 도토리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토리 색깔이 좋죠, 색깔.
다음에는 도토리 몽몽치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응. 그때 몽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네,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한 컵만 했는데 다음에는 도토리 무 아 도토리 가루 두 컵에 무좀 몇 컵 넣어야 되죠? 아까 1도 잘했는데. 네, 이제 칼이 되겠죠? 줄기 하나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물에 한 조절을 못해서 1대 4분이 모르잖아요. 맨날 1대 4만 해야 되네. 빨리 먹고 고차면 바를게요. 아, 고차도 있어요? 고차도 진짜 고차 잘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모시고 갈게요. 네. 그럼 다음에 2대 8 제가 도토리 먹고 가겠습니다. 8인 좋은 제가 하죠. 그때는 푸른 님이로 데꿔야 되겠네. 맞아요. 푸른님도 오셔가지고 그때는 몽무침을 해요. 오이랑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몽무침을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막걸리 한잔 하고. 그래서 좋죠. 진짜 신기하네.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거 신기하네. 네. 올라오라. 아원 올라오라. 인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만에 이렇게 성공했다. 식감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아, 네. 뭐 가루가 좀 섞여 있대요. 도토리 말고. 이건 쫀쫀쫀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 가면 네. 그걸 하면 잘리잖아요. 네, 이건 젓가락 푹 넣어도 끄떡도 안 나네요. 어떻게 샀어요? 이봐, 안 잘리잖아요. 흔들어도 김 좀 넣어주세요. 아, 네. 김 좀 넣어주세요. 잘 드세요. 네. 이렇게 먹어도 처음에 작다 하시더니 진짜 안 되네. 한 끼는 한 끼 식사 대용 먹어도 다이어트식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오이랑 샤워 좀 있으면 되겠네. 아 맞아. 몸무침 할 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 담고. 앞으로는 탄수화물 쏙 뺀 거래. 탄수화물 우리 인생에 띄우는 거야. 그리고 라인이 좀 생길까요? 솔로몬님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매워요, 매워요. 아니요, 매콤하니 양념이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맨날 그래서 커요.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곧 무무침 2탄을 무무침 2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주세요. 네, 2대 8로 하겠습니다. 2대 8은 4명 먹을 수 있어요. 세 명? 세 명은 충분히 먹죠. 제일 작은 사람은 네 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명이 남으나? 한 번에 두 명 먹으니까. 김이 남으니까 그때 맛있다. 김도 없어요. 좀 말라요. 이것도 정말 김이랑 먹으니까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기죠. 김이 먹는 거 몰랐어요. 근데 이거 초당이 찍은 사람 지금 때요. 아, 초당요? 그럼 아마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국의 향을 조금 덜하겠죠. 지난번에 먹은 중에 김이 제일 맛있네. 그렇죠. 오늘 마지막 무이랍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꽃차는 해요. 어머, 이 무슨 꽃차입니까? 잘 몰라요, 근데. 냄새가 좋아요? 냄새 좋아요. 아, 그러면 걸름하게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냄새 맡아보세요. 은은한 향이 나네요. 이 망에 그냥 담으면 되는 거예요? 와, 기대돼요. 브랑스에서 본 거 왔어요. 아, 그래요? 괜찮은지 몰라요, 여기는. 기대돼요. 어떤 색이 될지. 자, 그러면 꽃차를 여기 걸름망에 담았으니까 이 몸병에다가 넣고 우려내도록 할게요. 와, 예쁘다. 내가 가짜기 없어요. 이거 그러네요. 아니요, 그냥 꽉 안 닦이고 살짝 걸쳐놨어요. 이거 한 5분 있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먹고 맛깔이 이용하여 순회 하나 까먹고요. 아, 네. 순회는 하늘에서 내린 달콤한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향이라네요. 아, 향. 그리랑 오렌지랑 좀 붙이고요. 네. 아, 저번에 솔로몬님이 다녀오실 때 그 농장인가요? 껍질을 까는데 향이 벌써 막 나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해서 벌써 입에 침이 고여요. 나는 지난번에 오렌지 많이 전이 안 주고 전이 향 넘쳐진 줄 알아요. 아, 나는 삐져야 되겠다. 나는 안 주고 나는 전이 향 넘쳐 안 짓습니다. 아는 거 보니까 많이 드자고 솜씨군요. 가슴뻔하다. 근데 제주도 안 가도 돼요. 나는 제주도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가까운 경남에서도 장면 전하니까 진짜 너무 기술도 놀라워요. 진짜 너무 기술도 있지만 자꾸 날씨가 이상기온처럼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대답합니다. 그죠? 네. 과즙도 풍부하고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정말 예상보다 10배는 맛있는 거예요. 60박스 샀잖아, 60박스. 지인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굿. 굿, 전이랑 또 굿이에요? 입안에 다들 향이 번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먹는데 살 빠지긴 해. 우리 정말 잘 먹는다. 죄송합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오차는 많이 올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제가 찍어 놓고 보세요. 많이 하면 안 되나요? 네. 그저께 가서 데웠어요. 아, 그래요? 그냥 보세요. 색깔이. 우와! 너무 예쁘다, 제가. 근데 무슨 색깔이 나는지 안 보세요. 핑크색보다는 조금 진한데, 오묘한 그런 색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보세요. 오미세 색깔 같다 그죠? 네, 오미세 색인데 이제 향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라벤더 있는 향 나실 때요. 되게 좋네. 오늘은 오창이 무슨 꿈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네, 지인한테 꼭 물어봤는데요. 저도 이거 먹고 싶어요. 새콤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나는데 꽃에서 새콤한 맛이 나네요. 새콤한 맛이 나면서도 향긋한 오창인 거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정말 외국 갔다 오다가 정말 좀 그 향은 좀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요? 이건 진짜 좋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 오미자 많다고는 영 다른데요. 그렇죠. 예, 새콤하면서도 향긋하고 꽃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우리죠. 아, 물은. 근데 아래 찻길에서 한 번 또 우리면 안 되는데 안물을 계속 하는 건 괜찮대요. 아, 물을 더 보충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럼 물을 더 보충하면 돼요. 네. 그리고 담아서 얹혀내는 향으로. 네. 두 번째는 맛으로. 네. 세 번째는 나눔으로. 아, 나눔으로. 정말,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눕니다. 근데 지금 아직 향이야. 아직 향이야. 아, 향입니까? 세 번 마셔야 돼요. 아, 세 번 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조금씩 다룰 거 미리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너무 잘 먹는다고 먹성이라고 소문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 야, 여기서 다 연기만 해도 돼. 아, 그래요? 진짜 괜찮죠? 네. 오늘 날씨가 조금 비도 오고 눈도 오는 듯 하루 종일 뿌옇잖아요. 근데 이 꽃차를 먹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맛이에요. 맑은 지지가 좋게 되네. 네, 이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면 수험생한테 먹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색도 예쁘고 향도 괜찮고 맛도 예쁘고. 근데 자꾸 마시니까 좀 신이 안 나네. 완전히 신이 안 나는 게 그러네요. 아, 그래요? 약간 신맛이 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맛으로 먹어요. 향수를 주다. 자, 드세요. 네. 갑니다. 이거 먹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장 맛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듬직하네. 나도 나네. 네, 이제 약간 짙은 맛도 나고요. 이제 꽃향에 젖어서 진 맛도 나고 꽃맛은 약간 씁쓸하지만 향긋한 맛이 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사고 싶어요. 은행물에 꽃향이면 갑시다. 네. 알아보게. 은행물에 넣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세 번째 나눔의 장이네요. 제가 드려보자. 자, 드세요. 네. 하나 더. 아, 진짜 예쁘다. 세 번째 나눔의 장입니다. 꽃차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가요. 그렇지만 또 서먹한 관계에서는 이 세 장까지만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꽃차집에 안 가는 걸로. 아마 꽃차집에 안 갈걸요. 꼭 가고 싶어요. 자, 이상 꽃차 잘 마시겠습니다.